저기 현대 오토 해봐요. 네. 예, 138,700원에 5%인데요. 네. 아, 이게 그 자율주행 나름, 관련이 돼서 좀 샀는데 네. 이게 어느 정도 나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. 네. 어르신, 시간적인 여유는 되세요? 네. 그러면 지금 팔 생각이세요? 아니면 끌고 갈 생각이세요? 아, 좀, 뭐, 길게는 안 볼라 그래요. 왜요? 저는 아, 이제 좀. 선생님한테 이제 길게 보세요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아, 그럼 길게 보죠, 뭐. 길게 보세요. 왜 그러냐면, 네. 왜 그러냐면, 지금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FSD라 그래요. 이제 트럼프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테슬라거든요. 네, 그래서 샀어요. 예, 맞죠. 예, 테슬라 중에서, 테슬라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FSD라 그래요. 자율주행. 한국에서 돌아오면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이에요. 자율주행에 네, 그래. 관련돼서. 현대에는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을 얘들이 납품하거든요. 근데 실적도 좋아요. 가격도 싸. 그럼 뭐 말할 게 있나요? 그냥 끌고 가야지. 그죠, 선생님? 아니, 나쁠 게 없잖아요. 가격도 싸지. 위쪽도 아니고, 밑에 있지? 박스권에 있고, 모멘텀도 있고, 실적도 좋아. 근데 지금 팔 필요 없고, 좀 추가매수 하는 게또 비중이 작으니까 좀더 사볼까?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? 글쎄, 더 사고 싶은데 더 사도 되겠어요? 더 사도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자꾸, 왜 그러면 선생님 손해 많이 보셨죠? 주식하면서. 네, 좀 봤어요. 네, 그러실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저희가 이제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, 이렇게 이제 시청자님하고 통화하면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시청자님의 상태를 좀 느껴져요. 네네.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게 이제 이게 말씀하는 거는 손해가 좀 있는 거예요. 자꾸 잘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소심해지거든요. 이게 네. 소심해질 거 없어요, 선생님. 이런 거잘 사가지고 그동안 손해난 거 복구하면 돼요. 그러니까 소심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아, 내가 괜찮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밀리면 좀더 사서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. 17만 원까지 볼수 있어요. 어느 정도 값에 살도 될까요? 아, 지금 이제 월요일날, 화요일날 살짝 밀려온다면요. 네. 이 자리에 양봉 두 개니까 월요일날도 양봉 나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, 이 종목은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이것 같아요. 중간값이라 그러거든요. 여기 보면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있죠? 여기까지 은봉 나온다. 그럼 여기서 좀 사셔도 돼요. 그래서, 14만 원에서 15만 원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여기 17만원이거든요. 여기 17만원이에요. 이게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네. 종목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요. 이렇게 보면, 여기 보면 이거 박스권이라 그러죠? 여기 보면, 여기 그래프 보세요. 혹시? 보이시죠, 선생님? 네.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좀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. 이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을 방어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보면서 이거 뭐 정답은 될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툴은 과거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판단하거든요. 뭐이 회사는 실적은 괜찮아요.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 있어요, 움직여요. 그런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은 이제 테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요.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. 요만큼 빠지면 얘는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어요. 여기 이렇게 빠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. 그럼 또 여기가 빠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럼 또 여기 보니 한번더 언더퍼폼 됐거든요. 한번더 밀렸잖아요. 이게 아니라 깼잖아요.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그건 뭐냐? 이 자리는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. 야, 이 자리는 좀 싸다. 여기는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자리는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. 그 가격은 바로 또요 위에요. 여기가 보면 또 여기까지 오면 밀리고 여기 오면 또 밀리잖아요. 여기 오면 밀리고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타팔타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좀 얕으니까 못해도 16만 원, 17만 원요 라인에 팔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세요. 16만 괜찮습니다. 원, 17만 원이요? 예, 그때까지 이제 홀딩하고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. 16만 원, 17만 원그 사이에 정도에 오면 매도. 파시면 돼요. 네. 뭐. 아, 이거 목요일 날, 매수 걸어놨다가, 뭐, 몇백 원 사이에 매수가 안 돼가지고서는 아, 네. 그냥 만원 올라가 버려가지고. 아, 그러셨구나. 네, 못 샀어요.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, 더갈 거니까 팔지 말라는 거였으니까요. 더 네.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. 만약 떨어졌으면 그 체결됐었을 거예요. 이만큼 힘이 좋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힘이 좀더 좋으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힘내시고요. 건강하세요. 네네. 네. 아,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